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알찬 3분 토요 리뷰의 피터입니다. 이번 리뷰의 제품은 플레이메이츠에서 발매된 1993년 닌자 터틀 시리즈 로드레디 뮤테이션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악당인 슈레더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로드레디 네, 이름이 어렵네요. 로드레디 시리즈는 닌자 터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양한 비클로 변형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1993년에 발매된 제품인데 이 제품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돼서 판매되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바로 열어보면 바로 이 슈레더와 그리고 총 그리고 이 유전자 캡슐을 표현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자, 이 유전자 물질을 넘어가고 이 무기는 이렇게 빨간색 총인데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앞에 이 총구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고 뒤에도 움직이고 이렇게 손잡이도 수납이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무기 형태로 변형되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큰 비중은 없는 무기라서 잠깐 넘어가고 본체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슈레더. 닌자 터틀의 악당이자 뭐 최대의 숙적이라고 불리는 슈레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판 슈레더라든지 그리고 멋진 일러스트의 슈레더와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약간 둔하게 생긴 슈레더의 모습입니다. 망토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에는 드릴을 들고 있습니다. 드릴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드릴을 분리하면 이렇게 피규어처럼 되어 있는 몸을 볼 수 있는데 관절이 이렇게 팔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이제 액션 피규어의 그런 역동적인 자세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제품은 바로 비클로 변형된 제품이기 때문에 변신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바퀴를 꺼내주고 이제 변형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옛날 제품이어서 변신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몸을 돌려서 꺼내줍니다. 이렇게 꺼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접어서 수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망토에서 이 껍데기가 나와서 이 전체를 이렇게 수납하는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거죠. 마치 트랜스포머 시리즈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릴을 이렇게 꽂아주고 드릴이 안 굽히네. 이렇게 꽂아주면 네, 드릴 탱크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네, 슈레더가 이렇게 비클 모드로 변신하는 이런 제품,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도 있고 마치 약간 다른 장난감, 그 90년대 미국 장난감에서 볼 수 있는